분과장이신 송병헌 장로님이 나오셔서 개표 결과 발표하시겠습니다. 결과 발표 드리겠습니다. 제107회 총회 선거관리위원 호남 중구 당선자입니다. 황희성 목사님. 전광수 목사님. 박준탁 목사님. 세 분 당선되었습니다. 부의계입니다. 부의계 후보. 기호 1번 한고경 장로님 734표. 2번 김화중 장로님 763표. 무효 4표. 김화중 장로님 당선되었습니다. 제107회 총회 부석이 기호 1번 김종천 목사님 690표. 기호 2번 김한웅 목사님 810표. 무효 4표입니다. 김한웅 목사님 부석이 당선되었습니다. 제107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 우정호 목사님 807표. 한기승 목사님 693표. 무효 3표. 오늘 우정 목사님께서 목사 부총회장 당선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 호남 중구 목사 개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표 전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정해진 회순에 따라 당선 공포되어야 하는 바 저녁 회무 시간에 가질 승비부장 당선 공포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는 총회 임원 공포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소관성 목사님께서 총회장님께 후보 상정하시겠습니다. 형식이겠습니다만 총회장님 목사 부총회장 선거 결과 오정모 목사님께서 목사 부총회장에 당선되었음을 총회장님께 상정합니다. 오정모 목사님 부총회장 목사 부총회장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총회장님 부석이 선거 결과 김한웅 목사님께서 부석에 당선되었음을 총회장님께 상정합니다. 총회 부석이 김한웅 목사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네, 총회장님 부에게 선거 결과 김화중 장로님께서 부에게 당선되었음을 총회장님께 상정합니다. 네, 총회 부에게 김화중 장로님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회 임원 재판 두 번 선거관리위원 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 6시 10분 전입니다. 지금 임원 교체도 포토타임까지 하고 2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원 당선된 분 나오시죠. 임원 교체하겠습니다.
오정훈 목사님, 등단해 주세요. 우리 시민 총회장님에게 오태를 전하겠습니다. 헌법과 국회와 성경. 자, 우리 새로운 신임 권순원 구청장 총회장님께 임원장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우리 포토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원들 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임원들 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단 올라오십시오. 정리하고 난 뒤에 사진 찍는 포토타임이 있습니다. 예. 다 올라오시고요. 예. 212장 찬송 1절 드리고 난 뒤에 우리 정경 총회장님 계십니까? 최기채 목사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기현 총회장님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장관 계시죠? 예. 우리 찬송 이후에 정기현 부총회장 권영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23장 1절.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어디 떠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널 찬송하겠네. 아멘. 네, 권영식.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07회 선 총회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특별히 1년간 수고하신 총회장님을 위한 임원들을 이 시간에 선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잘 순종하고 업무를 잘 봉사하신 분을 선임해 주신 줄 압니다. 이분들이 총회장을 중심으로 힘을 합해서 우리 총회를 잘 의뢰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회하고 마칠 때까지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녁 8시까지 정회합니다. 네, 포토타임이니까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총회장님부터 여기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조금 가운데 좀 비워주세요. 우리 총회장님과 또 가족, 노예 제일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잠깐만요. 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총회장님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